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태아의 발달 과정. 28주차 태아. 태아의 두 뇌는 계속 발달하여 크기가 커지며 피부 아래에는 지방 침축적이 진행됩니다. 태아는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지만 성인과는 다른 생활 패턴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앉거나 누울 때 태아의 움직임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30주차 태아. 태아가 커져 활동할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태동이 줄고 위치와 자세를 일정하게 잡습니다. 청력과 시력이 거의 완성되어 엄마 몸 밖에서 나는 소리나 빛에 움찔 놀라기도 합니다. 엄마의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2주차 태아. 피하 지방이 늘어나고 주름이 없어져 신생아와 비슷한 체형이 됩니다. 얼굴 윤곽도 서서히 뚜렷해집니다. 폐가 충분히 발달하고 피부는 분홍색을 띠어 윤기가 흐릅니다.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34주차 태아. 대뇌털이 대부분 사라지고 장기도 거의 발달합니다. 외성기가 완성되어 남녀의 구분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36주차 태아. 내장 및 신경 기능이 완성되어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출산을 대비해 태아의 머리가 모체의 골반 속으로 들어가면서 등을 구부리고 손발은 앞으로 모은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39에서 40주차 태아. 아기의 두뇌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피부에 윤기가 띄고 핑크빛이 돕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반사작용을 지니게 됩니다. 신장의 기능도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임신 후 호르몬으로 인한 심신의 변화에는 양질의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8가지 유기농 허브가 들어있는 아이위즈 블렌드를 추천합니다.